안녕 천낙강자.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벨버드 버스트 랜덤버스터 볼륨 24 최초 파는 것이야. 우와. 자 한번 보도록 하자고. 여기 맨날 레이어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블러스 지니어스 얼마만이야. 진짜 옛날만이다. 진짜 옛날 건데 이거 일본에서 온 가디언 캐리비우스도 잔뜩 있네. 랜덤부터 옛날 거 14도 있고. 그리고 진검이다. 버스트 엑스컬리버 이거 언제 거야? 옛날 건데. 어? 이럴 수가. 제스 솔로몬? 이 처음 보는 건데? 보여줄게. 슈퍼킹 제스 솔로몬 부스터 13,900원이야 우와. B179 부스터 제스 솔로몬 MF2B. 자, 제스 솔로몬은 솔로몬 옛날 솔로몬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이야.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의 이름답게 이렇게 왕관을 두 개나 여기 있어. 빨간색에 금색, 은색, 빨간색, 보라색까지 금색도 있고. 멋있다. 이것이 대체 솔로몬. 밸런스 타입이고 버스트 타입, 우회전, 그리고 스포킹 레이어, 초중량과 초레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대. 아연합금이 들어가 있고. 자 볼게. 데스 솔로몬 2B는 레이어는 데스 솔로몬 2B를 쓰는데 슈퍼킹 칩은 솔로몬 쓰고 있어. 전설의 마술왕 솔로몬이 모티브고 메탈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심을 안정시키는 우회전 슈퍼킹 칩이래. 링은 데스를 쓰고 있어. 연타 현상의 하단 날로 상대의 체력을 탈퇴하고 대형 어퍼 상단 날로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밸런스 타입의 우회전 링이래. 최씨는 2B를 쓰고 있는데 링에 의해서 고정날의 어택 모드와 자유회전날의 디펜스 모드가 전환 가능한 밸런스 타입의 좌우회전 더블 CC 데스링과 조합했을 때는 어택 모드가 된대. 무슨 말이지? 드라이버는 MF 메탈 퓨전을 쓰고 있어. 평평한 축구태 뾰족한 부분에 돌기가 있는 형태로 공격적인 움직임에서는 지구력 있는 움직임에서 지구력 있는 움직임으로 변환돼. 강화 스프링과 메탈 장근 파츠 탑재로 성능이 향상된 밸런스 타입의 드라이버래. 자, 슈퍼키 어빌리티는 헤비 카운터야. 메탈로 중장 늘린 칩과 드라이버, 2층 날로 두꺼워진 링과 더블 CC의 무게에 의해서 튕겨나가기 힘들게 만든다. 동시에 공격도가 상승된대. 더 무거워진 것 때문에 튕겨나가기 힘들고 공격 넣고 더 세졌다는 이거지. 무거워졌기 때문에. 메탈 탑재 슈퍼킹 칩과 중량급 2층 링과 공격과 방어 이체 더블 CC 메탈 잠금 파츠 탑재 드라이버까지 있어서 정말 강하다는 얘기야. 중량이 엄청나게 세. 공격력보다 중량이 엄청 센. 중량이 이렇게 무거운 처음 봤네. 중량은 지금까지 최고야. 안에는 레이어와 드라이버, 베이 고조카드, 스티커, 올바른 놀이 설명서가 들어있어. 2021년도 3월에 완전 신제품이고 포미아샤 리미티드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영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6세 이상만 갖고 올 수 있네. 가격은 기존하고 똑같고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개, 20개나 있다고. 짱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다. 빌보드 버스트 슈퍼킹 랜덤 버스터 볼륨 24야. 24가 나왔구나. 자, 볼륨 24는 가격이 13,900원. 가격이 부스터랑 똑같네. 괜찮은데? 자, 보도록 할게. 우와, 역대 초화 라인업이래. 랜덤 버스터 볼륨 24. B178이네. 자, 보도록 할게. 여기 다 황금색이야. 황금색에 얘 뭐지? 얘도 뭐지? 얘는 황금색에 뭐가 검은색 들어있어.
검은색, 검은색, 황금색, 검은색, 보라색. 오, 얘는 뭘까? 우와, 역대 초화 라인업. 진짜 이렇게 삐까뻔쩍한 랜덤 버튼 처음 봐. 역시 아이언 합금이 잔뜩 들어있고 메탈 잠금 드라이버가 들어있다. 메탈 잠금 파츠 탑재되어 있대. 이 드라이버는 공이 퍼스트 우라노스 00 MA1D 드라이버에 그거의 드라이버래. 좋았어. 자, 안에 뭐가 든지 보자. 아, 아래 8개 중에 1개 들어있대. 자, 퍼스트 우라노스 00 MA1D 다크플레이어 버전. 퍼스트 우라노스 1D와 00 메탈 엑셀러 이러도 있고 어둠의 컬러로 더욱 특별해진 한정판 링과 치비레. 어택 타입이고 우회전 타입이네. 자, 글라이드 라그노크 5T 1S 블랙 버전. 오, 블랙 버전이야. 글라이드 라그노크 1S와 5 트랜스로 이루어져 있고 대회 일상 경품을 방문케 하는 라그노크. 진짜 화려하다. 밸런스 타입이고 우회전 타입이야. 베어리언트 루시퍼 제로 2D 파이어 골드 버전. 오, 파이어 골드 버전. 베어리언트 루시퍼 2D와 오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되게 납작하다. 이렇게 납작하는 처음 봤어. 초리어 컬러의 한정판 배려 베이가 모델이래. 오. 그리고 마스터 디아블로스 제로 제트 골드 블랙 버전. 마스터 디아블로스 그리고 제로 제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고 한정판 리버서블 좌우회전 디아블로스가 모델이래. 밸런스와 좌우회전 타입이야. 킹 헬리오스 S1B 파이어 골드 버전. 킹 헬리오스 1B 서바이브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단순해서 좋네. 캠페인 경품으로 제작된 초호화 컬러의 주인공 베이가 모델이래. 오. 킹, 그 다음에 슈퍼 하이페리온 QC 원웨이 블랙 버전. 자, 이거는 슈퍼 하이페리온과 킥으로 이어져 있고 어택과 우회전 타입이래. 임페리어 드래곤 7ET 블랙 버전. 이거는 임페리어 드래곤과 7 이터널이 이루어져 있고 캠페인 경품이었던 전설의 드래곤인 모델이래. 오, 스태미너와 우회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바이브 피닉스 4MD 골드 버전. 리바이브 피닉스 4 메탈 디펜스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에 탑재한 불사신 베이래. 한정판 컬러로 선보였던 베이가 모델이래. 디펜스가 우회전 타입이야. 오, 엄청나다. 진짜 이런 라인은 처음이야. 이런 라인업은 진짜 한 번도 봤어. 2021년도 3월에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아. 오, 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바로 여러분 봐봐. 베이블드 다이너마이트 배틀이 새로 나왔어. 다이너마이트 배틀, 그러니까 슈퍼킹 다음에 시리즈가 다이너마이트 배틀이야. 자, 다이너마이트 배틀에서 베이 런처가 나왔네. 가격은 1,900원. 런처가 이렇게 비싸졌지? 1,900원짜리 런처 LR이구나. 좌우회전 다 되는 거야.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강력한 좌우회전 런처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런처는 또 처음 보네. 베이블 본처나 런처 그리고 이번 따로 사야 되고. 이게 실제 모습인데 약간 좀 독특하게 생겼어.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이렇게 보면은 그 뭐랄까 장수풍뎅이처럼 생겼어. 오, 신경이 생겼어. 이런 런처는 또 처음 봤어. 자, 이렇게 안에는 설명서가 나 있고 이런 게 다 있지? 안에는 커스텀 베이런처 LR이 들어있고 한 개 들어있어. 자, 기어 유닛과 코어 유닛, 스피니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우회전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 코어 유닛을 뒤집어서 최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대. 네, 능력치는 보니까 커스텀 베이런처 LR은 슈팅 파워도 가장 세고 부담 난이도는 좀 어려운데 커스터마이징성이 제일 높아. 다른 거는 커스터마이징은 거의 못하잖아.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유닛의 커스터마이저에서 나만의 오리지널 런처를 만들 수 있대. 본 상품에다가 베이블드 DB
엔트리 세트의 부속품을 커스터메이드 런처 LR을 조립했대. 어. 2021년도 3월에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아. 어, 이럴수가. 멋있다. 런처까지 멋있어. 어, 그러면 실제 제품 모델은 멋있을까? 한번 기대해볼게. 이게 엄청 많다고. 자, 또 다른 신제품 볼게. 아니, 이것은 연료버스 볼륨 25야. 이럴수가. 엄청 많다. 연료버스 볼륨 25. 가격은 1590원. 1500원. 11900원이네. 좀 전만 해도 13,900원이었는데 이게 15,900원으로 2,000원 올랐어. 이럴수가. 왜 이렇게 비싸지? 자, 비팩 82의 랜덤버스터고 랜덤버스터 볼륨 25야 이번부터는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베이블드 버스트,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자, 새로운 시리즈야.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레이어 시스템. 거기서 랜덤버스터 볼륨 25가 나왔어. 신기한게 보통은 새로운 시리즈 나오면은 보통 부스터 같은 게 먼저 나오거든? 근데 이번에는 랜덤 부스터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신기해. 이런 적이 없었거든? 자, 보니까 이거 옛날 베이블레이드. 이건 뭐지? 오. 총 둘에 여섯? 여섯 종 중에 한 개 들어있대. 왜 종이 줄었지? 한번 보도록 할게. 레어는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GG, NV6. 어, 멋있다. 이게 레이어래. 이게 레이어래. 초대형 스테미너 윙을 갖고 있는 사이클론 라그나로크고 코로나 아이템이래. DB 레이어 시스템은 DB 디스크와 조합해야만 가능한 로우 모드. 레이어가 디스크의 중심 일체화가 되어서 극한의 저중심에 의한 저중심 폭발적인 회전과 공격. 모든 디스크가 장착 가능한 하인모드에서 날의 위치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을 때. 어, 로우모드는 훨씬, 아, 중심이 낮다 이거야.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중심을 낮게 해서 잘 쓰러지지 않고 더 강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지. 하인모드는 위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다르게 해서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세트 안에는 레이어 1개 그리고 레이어 디스크 한 세트 또는 레이어 디스크 암호 한 세트가 들어있고 드라이버 한 개, 스티커 한 개, 데이코드 한 개, 올바른 노유 설명서가 들어있어. 세트 내용 위에는 모두 별도 판매하는 거래. 어, 그렇구만. 전에 들어있는 것들은 스태미너 타입, 버스트 타입, 우회전 타입, 다이너마이트 배틀 타입이야. 이거는 이제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GG, NV6에 해당되고. 자, 안에 어떤 건지 볼게.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6는 기가와 네버로 이루어져 있고, 스태미너 타입 그리고 우회전이야. 마그나 리저드는, 마그나 리저드, WH, XC는 마그나 리저드, 그리고 휠, XDC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6 아머 스페셜 컬러 버전 포함이 돼 있어. 어택 타입이고 좌회전 타입이야. 그리고 인피니트 데스사이저 UN1A는 인피니트 데스사이저 1A 그리고 유니버스로 되어 있고 인피니트 소드로 포함되어 있대. 디펜스와 우회전 타입이고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NX RS2 이거는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2와 넥서스 그리고 라이드로 되어 있어. 스태미너와 우회전 타입이고 다크 캐러베러스 GG W2는 다크 캐러베러스 기가 웨이브로 되어 있어. 밸런서 우회전 타입이고 브레이브 와이번 10 NV4A는 브레이브 와이번 4A 10 네버로 이루어져 있고 스태미너와 우회전 타입이야.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레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6는 레이어는 CRG6를 쓰고 있네. DB코어는 라그나로크를 쓰고 있어. 종말의 화염 라그나로크가 모티브고 빈틈없는 7개의 잠금을 가진 우회전 DB코어야. 블레이드는 사이클론을 쓰고 있는데 두껍고 원형에 가까운 라인과 최대한 최대급 스태미나 윙 두 개를 탑재해서 엄청난 원실력을 낳는 스태미나 타입의 우회전 블레이드야. 아머는 레이어를 고정하는 메탈 장갑 파츠고 아머는 6를 쓰는데 레이어를 고정하는 메탈 장갑 파츠고 6곳을 분산된 바깥을 향하는 중심의 원실력이 더 강화된다. 이게 뭔 소리야?
디스크는 기가를 쓰고 있고 로우 모드로 조합 가능한 DVD 디스크. 올 때부터는 두꺼운 추 형태되어 있어 낮은 중심과 원심력 모두 갖춘 디스크래. 드라이버는 네버야. 좌우 회전하는 뾰족한 측끝과 특수 소재된 폼. 폼은 되게 말랑말랑하거든. 주변부에 의해서 매끄러운 움직임 만들어서 마찰력을 낮춘 강력한 회전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스테미너 타입의 드라이버래.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2021년도 3월에 나온 신제품이고, 2021년도 3월에 엄청나게 신제품 많이 나왔네. 가격이 2,000원에 올랐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와, 여기 엄청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이야. 바로, 벨버스트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엔트리 세트. 오, 합본이야. 보도록 할게. 가격 52,900원. 뭐가 들었나 볼게.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처음이라면 이걸 사야 된다. 엔트리 세트 하나면 다이너마이트 베이트 준비 완료야.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NX VN2 스페셜 버전이 있고, 퍼슨 베이 런처 LR 클리어 버전도 있고, 런처 그립 클리어 블랙 버전, 베이 스타디움 DB 스탠다드 타입 클리어 버전이야. 아, 이게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NX VN2 스페셜 버전인데, 벨리알이라든지 악마 벨리알 이라든지, 우와, 악마의 모습이야. 엄청 멋있다. 다이큐벨 내 아이템이래. 어택과 버스 타입, 우회전 타입, 다이너마이트 배틀 타입이야. 자, 다이너마이트 벨리알은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고, 봤으니까 넘어갈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 똑같은 내용 넘어갈게. 똑같은 내용을 사방에 다 써놨어. 자, 뒤를 봐야지 알 수 있겠지.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DB 레이어 시스템은 역시 중심을 낮추는 로우가 핵심이야. 벨브헤드에다가 벨브헤드 런처에 세팅한 다음에 그립을 쥐고서 스트링을 당겨서 강력 슈팅하면은 상대를 버스트하는 게 목적이야.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2는, 레이어는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2인데, 자, DB 코어는 벨리알이고, 마음 벨리알이 모티브고, 강력한 4개의 방금 가진 우회전 DB 코어래. 블레이드는 다이너마이트야. 얇고 예리한 악마의 날개로 폭발적인 어퍼 능력을 날리는 우회전 블레이드래. 아머는 투야. 레이어를 도전하는 메탈 장갑 받치고 위아래 두 곳에 중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공연이 강화된대. 디스크는 넥서스야. 로우 모드로 조합 가능한 DB 디스크고, 상하로 나뉘어진 8개의 날개로 공기를 가는 듯한 기동력 가진, 기동 높이는 디스크래. 드라이버는 벤처야. 평평한 축 끝에 거친 바이터브로 폭주하다가 축 끝에 주위가 러버가 주위에 있는 러버가 스트림에 홈에 닿으면 초가속으로 하는 드라이브래. 이게 무슨 소리야? 러버 때문에 초가속으로 된다고? 자, 공룡이 끝까지 가 있는 아주 강한 버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야. 퍼스텀 베이 런처 LR을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보였으니까 넘어가고, 새로운 스타디움 나왔어. 베이 스타디움 DB 스날 타입이야. 세팅한 베이에 맞춘 스날 타입이야. 배트 에어리를 25% 확장했던 기존 베이 스타디움 스탠다드 타입보다 배트 에어리가 넓어서 25% 넓어져서 다양한 베이를 다양한 전략으로 할 수 있대. 배트 에어리어가 진화됐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더 배트 단차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두 번이구나. 그래서, 다양한 배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고, 공격도, 방어도 더 많은 전략이 가능해진대. 중앙까지의 경사가 약간 더 깊게 설치되어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배의 길을 충돌해서, 배의 배트 좀 더, 보다 격려진대. 다이너마이트 에볼루션! 집에 올릴 때는 다이너마이트 에볼루션이었는데, 다이너마이트 벨리아는 전용 진화 파츠, 벨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면은 더 진화한대. 친구와 바로 가까울 수 있어. 버스 피시 부셔버리는 거고, 오 피시는 바깥으로 튕겨내는 거고, 스피 피시는 오랫동안 두는 거야.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2020년도 3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 여기에 딱 한 개 있어. 이럴 수가. 그리고 스테디움 무선가? 아, 이거다. 이것도 신제품이네. DB 스테디움 스탠다드 21,900원이고, 이게 새로 나온 건데, DB 스탠드
비슷하단데야. 어. 기존하고 다르게 면적이 더 넓어지고 두 가지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더 다양하게 갖고 올 수 있어요. 2021년도 3월에 나왔고, 자, 뭐가 다른지 볼게. 뒤에는 거의 똑같은데, 뒤에는 거의 똑같아. 근데 앞에가 모양이 좀 달라졌어. 두 군데만, 일단은 두 군데만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만 고정하면 되는 거고, 좀 더 간편해졌지. 그리고 이게 넓어. 넓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군데로 이렇게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거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안이 더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평행끼리 부딪히면 더 강하게 반발해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그렇죠. 강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지. 우와, 짱이다. 더 커졌어. 좋아졌어. 가격도 더 비싸졌지만. 자, 이렇게 만나봤어. 와, 도대체 이 베이블레이드 다이너마이트 배틀 신제품 할 수 있는 곳 도대체 어딜까? 바로바로. 아, 그 전에 새로 나온 제품을 보면서 느낀 것은 베이블레이드가 더 이제 진화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복잡하다 라는 게 관점이야. 과연 이번 다이너마이트 베이틀에서는 인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궁금해. 자, 그러면은 자,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오면 될까? 바로바로 이마트 소지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곳에서 구경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